아, 여러분 아마 가끔 식사하시러 식당에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밥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중에 어떤 식당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번. 밥도 맛없고 불친절하기까지 한 식당. 2번. 밥은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 3번. 밥도 맛있고 친절한 식당. 몇 번이요? 예. 1번 어, 밥도 맛이 없는데 불친절하게까지 한 식당은 아무도 안갈 테니까 곧문 닫겠죠. 2번 그런데 밥은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이 있고 3번 똑같이 밥은 맛있는데 친절한 식당이 있다. 어디를 가실 것 같으세요? 3번으로 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똑같은 맛이라면 기왕이면 친절한 식당을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친절지수라고 부릅니다 친절지수 식당이 밥이 맛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식당이 되었던 가게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이 친절지수가 높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것 있을 겁니다. 고객 평가를 부탁합니다. 오늘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다음에 답해 주세요. 친절도 매우 친절하다, 보통이다, 불친절하다. 아마 이런 고객 평가가 쌓여서 그 서비스를 나온 직원을 평가하는 모양입니다. 그 서비스 평가 결과로 그 직원이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이익을 주고, 불친절하다 소리를 많이 들으면 불이익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친절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친절 지수를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판을 단 치과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홍치과. 진짜 그렇게 친절한지 이 치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치과를 운영을 해도 병원도 마찬가지 어느 곳이든 친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친절지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를 묻는 것처럼 우리 신촌교회를 방문한 분들이나 새 가족들 또는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그 교회 신촌교회 얼마나 친절한지 평가해 주세요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우리 신촌교회 친절지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친절하다는 100점, 친절한 편이다 80점, 보통이다 60점, 불친절하다 40점, 매우 불친절하다 20점. 그 교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0점이 중에 우리 교회는 친절지수가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친절 지수가 왜 그리 중요하냐? 교회라는 게 교회다 오면 되는 거지, 친절한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즉, 교회가 교회다 온 것을 위해서는 친절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친절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친절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밥 먹으러 한끼밥 먹기 위해서 식당을 택할 때도 물론 밥맛도 좋아야 되지만 기왕이면 친절한 식당 가지 않습니까? 식당의 밥맛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친절은 그 기본에 매력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은 식당이면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요즘 맛있는 집, 친절한 집이라 그러면 차 타고 아무리 먼 데라도 사람들이 가서 줄을 쭉 서고 바글바글하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 찾아오는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기본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기본이 있어요. 식당의 기본이 밥맛인 것처럼 교회의 기본은 말씀의 맛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이게 기본이겠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 그리고 교회의 인프라라고 하나요? 건물이나 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좀잘 갖춰져 있는지, 또 교회 학교는 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이 기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친절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의 기본인 밥 맛이 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친절하기까지 하면은 기본의 매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찾아가고 오라 소리 안에도 찾아가고 소문 나서 찾아오고 줄을 서는 식당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말씀이 맛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 기본적인 거잘 갖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정말 친절하기까지 한다면 그 교회가 친절한 교회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 주어서 일부로라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지수가 교회에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라요 저를 처음 봤잖아요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만나는 성도들이 표정을 아주 웃으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데 야, 그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교회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구나.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촌교회 친절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뭐 우리 교회니까 점수 후하게 주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 교회의 친절지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부터 2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17절부터 2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22절부터 24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새로 입으라 그랬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어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그 옛날 방식, 썩은 옛 습관을 따르는 내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과 태도를 가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목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하고 구원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옵션인 줄 압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사는 거, 새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건 옵션이야, 선택이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것은 옵션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새 사람 된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은 정직합니다. 세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28절, 29절에 보면 또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종합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 세 사람 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옛 사람은 이득을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먹기도 했지만, 이제 새 사람 된 나는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수고도 안 하고 남의 것 빼앗아 옵니다. 그런 짓안 합니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얻은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합니다. 남에게 착한 일,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사람은 더러운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더러운 말이다,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과 말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죠. 우리 옛날 뭐먼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 돼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지난 주간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혹은 곤란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를 않으셨습니까? 지난 주간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도둑질이라는 게꼭 가서 내가 물건을 훔쳐와야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인데, 도둑질 안 했습니까? 또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더러운 말 입밖에 내지 않으셨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만 해야 되는데, 혹시 내 입에서 덕을 깨뜨리는 말, 남에게 상처주는 말, 아름답지 못한 말이 입밖에 나오진 않았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이 마을이 입이 새 사람 다워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시작. 새 사람은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26절 말씀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면서 살수 있어요? 세상에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화내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화안 내고 분노하지 않으며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26절이 말씀하기를 분은 내어도 분은 낼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그랬어요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분노할 수는 있지만, 화나는 일은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죄짓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분노를 못 다스려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요새 분노 범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화가 나서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돼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자,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막 참지 못해 가지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왔어요. 아차 싶어요. 그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선을 넘으면 죄가 되고 그랬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죄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또 거기서 사과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끝까지 사과 안 하면 또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죄 졌다 안 졌다 죄 졌다 안 졌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또 폭언뿐만 아니라 분노 때문에 폭력을 쓴다든지 남을 해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분노 때문에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환님의 살 수는 없지만,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언제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성경시대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노를 내일까지 품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오래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유효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유효기간이 길고 그걸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누구든지 다이 마음속에 앙금이 쌓이게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해가지고 화도 낼줄 몰라 천만에요 무한대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새 화가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쌓아두면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노의 유효기간을 오늘 안 넘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 때문에 선을 넘었어요. 분노를 오래오래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7절에 참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27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틈이 많아요. 이거 어떤 틈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비집고 들어가지? 에,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뭐 엄청 많이.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큰게 뭐냐? 분노의 분노. 분노라고 하는 틈이. 그래서 분노가 선을 넘게 되고 분노를 하루가 넘고 오래 품게 되면은. 어느새 마귀 사탄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풀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게 기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많이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날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물론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화가 너무 나서 못 견딜 때는 잠깐 피해서 잠깐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대신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분노하고 그 분노에 마구 휘둘리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면. 성령님이 너무나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어떡할까? 너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항상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뿐이 아닙니다. 내 감정 전체를 잘 다스려서 이 감정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감성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은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 사람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냉방 좀꺼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앞에 나온 것들을 총 정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악독.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노함, 분노라 그랬어요, 아까. 그다음이 뭡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말 조심. 입 조심. 언어생활 조심. 우리가 말로 죄 짓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떠들고 남 비방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다운 그리스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난새 사람 됐는데 자꾸 이런 게 튀어나와.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투를 썼어요. 이렇게 화날 일이 있으면 딱 그러더라고. 아, 자꾸 옛 사람이 나올라 그래. 옛 사람. 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가 이 나쁜 습관이 자꾸 스물스물 나오는 거,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게 딱 맞고 나는 새 사람이야. 난 이런 거안 해. 근데 그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과 더러운 말, 도둑질, 악독, 분노 이거 다 버리고 진정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32절에 바로 그게 나온단 말이죠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둘째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세 번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이세 가지가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요, 미워하기보다, 아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 그러구나, 하고 생각을 하세요. 저를 몹시 힘들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밉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비참하게 자랐어요.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자랐어요. 아, 그래서 상처가 많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구나. 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느새 미움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다가 이세 가지 중에서 유독 친절하게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화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 친절이란 말이 뭐냐? 어서오세요. 웃으면서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이것만 친절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친절은 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영상에 보시면 나와요.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지?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관심을 갖는 태도예요. 또한 그것은 친절은 나보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자세를 뜻한다. 자, 그렇다면 왜 친절이 그리도 중요한가? 새 사람은 친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썩어져 갈 구습을 따르던 내옛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오직 나였어요. 모든 것을 다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내 입장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내 생각과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래서 나 하고 싶은 행동 다 했어요. 내가 하겠대는데. 마음대로 했어요. 특히 나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말 하고 싶대는데. 내 생각이 그렇대는데. 그게 옛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도 물론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입장이 어떨까?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행동이라도 옛날 같으면 막 했을 텐데 저 사람 힘들게 만들겠구나 하면 안할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도 옛날 같으면 막다 해버릴 텐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말안할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친절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친절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반드시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함을 잃은 성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성도는 아직 새 사람이 못된 거예요. 옛 사람입니다. 친절함을 잃은 교회는 교회는 교회로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교회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될이 교회에 기존에 다니던 사람, 오래 다니던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어요. 강사로 온 탁지일 교수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이단은 뭐다? 어떤 교리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친절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요. 신천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빠져나오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겨우 겨우 이제 잘못된 교리인 줄 알고 빠져나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거는 알기 때문에 빠져나왔다. 힘들게.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거기서 받았던 친절과 사랑이다.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상처가 맞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 난 그건 잊지 못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여러분 이단이 훨씬 친절합니다 훨씬 더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정통인 우리는요 정통교회라 자부하는 우리들은요 불친절하고 친밀하지 않고 배타적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일까요? 물론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가장 큰 해악은 따로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저 끝이란 뜻인데 영어로는 헤러시라고 불러요. 그게 헬라우 하이레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분파 혹은 분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이단은 분열시키는 자들이로구나. 그래서 이단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은 분열이에요. 분열, 의심과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분열됐습니까? 서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아 요즘 조심하려는데 이단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 이단 뭐 신천지 이런 데는 교회 침투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포섭을 한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단을 물리치는 가장 큰 방법은... 물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로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친절, 교제와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친절하면 그래서 이단보다 더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로 그리스도 안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진정한 친밀감과 하나됨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무서운 이단의 공격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친절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친절해야 되는데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분자나 항존직들이 성도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도 말이죠. 기존의 성도들이 새 가족들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왔나보다 하고 덤덤합니다.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태도에 자세에 배려가 부족해서요. 나도 모르게 말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나옵니다. 표정도 불친절하고 굳어져 있고 태도도 불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쉽게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리가 잘못됐어요 신학이 잘못됐어요 해서 교회 다니면서 떠난 사람 별로 없는데 전 상처받았어요 하고 떠난 사람이 참 많더군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가나한 성도가 되고 심지어 이단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친절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됩니다. 자, 아, 저 교회 큰일 났다. 어떡하냐? 사람들 다 떠나게 생겼다. 아무도 안 오게 생겼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고 눈물과 땀으로 세운 소중한 교회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고 찬바람 쌩쌩 부는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냐? 성령께서 너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정통신앙이고 올바른 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친절함이 이단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단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바른 교회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결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안심시키게 해드리는 교회, 야 너의 교회면 됐어. 그 정도면 내가 안심이야. 그렇게 할수 있는 친절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최고의 악평이 뭘까요? 최고의 악평 그 교회 너무 작아 성도들도 몇명 없어 이거 아닙니다 그 교회 갔더니 시설이 너무 열악해 시설이 부족해 그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대한 최고의 악평은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사랑이 없어.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새가족들 중에 그리고 교회 주변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사랑이 없어 하며 떠난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순간 성령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친절지수는 몇 점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영원 구원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기존의 신앙에 굳어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교회 오래 출석하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오직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만이 중요해지고 소중해졌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여 목회자로부터 성도들 모두가 친절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입장을 소중히 여기며 말 한마디를 해도 표정 하나를 지어도 결정 하나를 해도 사랑과 배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며 안심하시며 저 교회만큼만 해라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배려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